그런 공간이 바로 독립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의 새로운 라인업을 보냈고요. 화성 FC 박산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자!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화성 FC 류재우의 헤더 득점. 제가 오늘 류재우 선수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 류재우 선수가 헤더 득점을 보여줍니다. 조동건이 없는 공격 라인에 류재우가 한 줄기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박준태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굉장히 좋았고 전방에 올라오는 이 류재우 선수 보고 깔끔하게 올려준 크로스도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박스 안쪽에서 템포를 끊는 템포를 또 수비에 수비 템포를 끊는 또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확실히 이 파주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본인들이 전반 초반에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입장에서는 아쉽겠고 화성 입장에서는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경기력도 안 좋았고요. 이거죠. 아 지금 순간적으로 박준태가 한번 페인팅을 주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박준태 선수의 저런 이 페인팅 한번 주고 심지어 또 노루 크로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안 보고 올렸어요. 네. 이제 반대쪽에 류재우가 올라가는 걸 알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올린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등지고 있어요. 센스 있게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중앙으로 좋은 패스. 좋아요. 반대편도 열렸고요. 좋아요. 패스 연결 겹쳤는데 자 됐어요. 오른쪽. 됐어요. 성정윤 골! 동점골 성정윤. 결국에는 파주 시민 축구단 성정윤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자 지금 성정윤 선수 왼발이 불을 뿜었는데 네. 이 성정윤 선수가 원래 전반전에는 왼쪽에 뛰었잖아요. 지금 성정윤 선수가 오른쪽에 와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파주시민 축구단이고 이지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꽁꽁 묶였기 때문에 성정윤 선수가 스위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자마자 성정윤 선수가 오른편에 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오른발 각이 열렸을 때 인사이드로 감아주는 저런 각이 열리잖아요. 네. 약간 굴절이 있긴 했지만 지금 결국은 이윤노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먹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패스 전 과정에서 아, 두 선수가 겹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성정윤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역시 성정윤 왜 본인이 지난 시즌 K4리그에서 영플레이어상을